안녕하세요. 좋은 날 하루입니다. 친정엄마의 텃밭에서 오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어제 오이 3개를 따서 가지고 왔는데 친정엄마가 몇 개를 더 가지고 오셔서 오늘은 오이절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이는 얇게 썰어서 준비해요. 채칼을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큰 볼에 오이를 담고 소금 반 스푼을 넣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소금에 섞은 오이는 밀폐 용기에 옮겨 담아요. 이제 소스 만들어 볼게요. 레몬즙을 만들어 주세요. 올리브 오일 6스푼 넣어요. 화이트 발사믹은 2스푼 가득 넣어요. 식초를 넣어도 됩니다. 꿀은 1스푼 넣고요. 레몬즙도 1스푼 넣어주세요. 소금 한 작은술 넣고 페퍼론치노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소스를 넣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소스가 잘 섞일 수 있게 한번 흔들어준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드시면 됩니다. 이 오이절임도 만든 다음 날이 훨씬 더 맛있어요. 전날 저녁에 만들어 두고 다음 날 샌드위치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답니다. 샌드위치 만들어 볼게요. 계란을 삶아서 준비해 줍니다. 초란이라서 알이 많이 작아요. 그래서 4개를 삶았어요. 꾹꾹 눌러가며 계란을 으깨주세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모든 제품의 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남겨둘게요. 마요네즈는 잘 먹지는 않지만 샌드위치를 만들 때는 마요네즈를 조금 사용하고 있어요. 마요네즈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후춧가루도 약간만 넣어줍니다. 파리바게트 빵은 거의 먹지 않는데 한번 사와 봤어요. 식빵을 꺼내줄게요. 샌드위치용 햄도 뜨거운 물에 잠시 담가서 기름을 제거합니다. 식빵 한쪽 면에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골고루 발라줄게요. 계란도 올려주세요. 햄은 남편의 샌드위치에만 넣습니다. 이제 오이절임을 듬뿍 올려주세요. 치아 교정 중이라서 앞니로 잘라 먹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픈 샌드위치로 만들었고요. 남편의 샌드위치에만 빵을 올려서 닫아 주었습니다.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진짜 진짜 맛있는 샌드위치예요. 그동안은 오이를 고추장에 무쳐 먹거나 오이와 계란을 볶아서 먹거나 비빔면을 먹을 때만 오이를 넣어서 먹었는데 요즘은 매일 이 오이절임을 먹고 있습니다. 편집하는 지금도 또 먹고 싶어요. 영상에서는 오이 두 개로 만들었지만 여섯 개쯤 만들어서 먹어도 금방 먹을 수 있어요. 보관도 4, 5일 정도 할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당근라페 만드는 방법과 비슷하지만 여름이라서 그런지 지금은 당근라페보다도 아삭한 식감의 오이절임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이가 많이 나오는 이 시기에 한번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